그러니까요. 빨리 가서 딱 한 시간만 시간 좀 내주라. 여기 막아놓은 거 봐라. 정서 쳐다보잖아. 시민한테 불편 저한테 하면 그것도 사실은 틀린 우리가 우리가 지는 거예요. 뉴스타파 따라오세요. 켜보시죠. 네. 아니 나 찍는 이유가 뭐야? 찍을 때 그 이유를 상황에 관한 이유를 아냐? 이분들이 정부가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서 무슨 미흡이야? 내 자식 떠들려가고 굴어가지고 있잖아. 건지지도 않아주고 빨리 건지달라고 지금 하루 고소하러 가는 거야.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중에 지금 시체가 없이 집에 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한이 되는 거야. 아줌마들 다칠까 봐 사람 더 이상 일지 마. 사람 다쳐 사람 다쳐. 아닐까? 야, 그러는데 세상에 진압 잘했다. 여경도 들어 빼고 우리 아줌마들 앞에 내려줘 와요. 어? 바다로 가서 애들 건져야지 왜 여기 있냐고. 어? 이게 대한민국 정부야? 어? 나라 망신, 개망신, 대한민국 만만세가 아니라 개망신 만만세다. 인정아. 아유. 아유. 단식 하다가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유서까지 써놨어 여기다가. 이 유서 뜻대로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안 통과하게끔 할 거야.
앉아. 애가 다 소원 났네. 됐어 됐어. 성기 교체했지. 네. 우리 이길 수 있어요.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안 되니까 전 세계에서 알겠군. 우리나라 왜 저런 애 아빠가 34일을 굶고서 정부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죠. 당연히 알아야죠. 그래서 나는 알린 게 잘 됐고 기쁩니다. 교황님은 방한 내내 유가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.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떻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6일 유가족 대표들과의 면담 때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고 하였으나 다시는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았고 언제부턴가 세월호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. 참사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우리 유가족을 만난 횟수보다 짧은 방한 기간 동안 교황이 유가족을 만난 횟수가 더 많습니다. 왜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유가족들이 외국의 종교 지도자에게 우리의 원통함을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? 박근혜 대통령은 교황께 세월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. 대통령께서 직접 위로를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시오. 우리는 내 자식이 왜 그렇게 죽었어야 했는지 알아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목숨 걸고 단식까지 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. 우리 유가족과 무관한 교황도 우리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.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딸을 잃고 사선에선 이 애비의 외면을 외면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.